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 사태와 채무 상한선 인상 문제를 둘러싼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 이민개혁법안도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 국면이 어떻게 해소되는가에 따라 이민개혁법안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래로 연방 하원의 강경한 일부 공화당 이민개혁 반대 의원들의 저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극한 대립도 마다하지 않는 일부 강경한 공화당 의원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반대 세력의 암초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민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미국 전국 150여 개 도시에서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대행진과 각종 집회가 개최된 데 이어 지난 10월 8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불복종 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민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공화당의 일부 강경한 의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연방 청사 앞 차도를 평화적으로 점거했다가 200여 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8명도 이날 행동에 동참하여 모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민 불복종 행동에 참여한 민주당 연방 의원 8명 중에는 이민 개혁법안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 하원 의원과 미국 민권 운동의 상징인 존 루이스 하원 의원, 그리고 뉴욕 하원 의원 중에 찰스 랭글 하원 의원, 조 크라울리 하원 의원과 같이 한인 사회와 친숙한 의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시민 불복종 행동에는 민권센터의 요림 리 님도 참가하여 연방 하원 의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주도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불복종 행동이 실행되어 115명의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서류미 비자로 샌프란시스코에서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도 워싱턴 DC까지 와서 강제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 불복종 행동에 참여하여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 시민 불복종 행동에 참가한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 하원 의원은 체포되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감옥에 갑니다. 자식들을 미국에 두고 강제 추방당해서 자식들을 볼 수 없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볼 수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 나는 오늘 감옥에 갑니다.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강경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굳은 마음에 강제 추방당한 가족들의 눈물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 이민개혁을 통한 미국이 번영해 나가는 그 비전이 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